언니 계속 남자 줄 알았는데? 남자 줄이 뭐야? 남자 줄. 남자인 줄 알았는데. 일로 와, 일로 와. 아니, 언니 저 아직 결혼 못했잖아. 여전하구나, 다들. 자, 일단 오늘 네. 함께할 또 게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송은희 씨 아니에요? 아까 뵀는데. 아, 누가 또 있나? 언니! 은희 언니! 오! 오! 안녕하세요. 아유! 잠깐만! 아이고! 아유! 오빠! 가자! 야, 우리 지우하게, 지우하게. 우리 윤찬영 씨, 아유! 윤찬영! 지우야, 지우야, 지우야! 아니 지금 인스타 팔로워가 한 300배가 늘었대요. 진짜요? 400만이 넘는 것 같던데 제가 봤어요. 그렇죠? 400만이 400만? 400만? 우와. 원래 반만 주세요. 야 무슨 팔로워 주세요. 야 이게 무슨 슬라임이냐 띄어서 주게. 아니 설마 정말 고등학생은 아니죠? 아, 저 22살입니다. 아 22살? 22살? 오 마이 갓. 잘 됐다. 일단 이미지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난다. 야, 야, 어렵다. 몇 살까지 가능하세요 위로? 네, 위로 네? 몇 살까지 가능하세요? 제 씨를 제끼고. 야 너 왜 거기 가 있어? 아니 왜 거기까지 밀려갔어? 이 뭐예요? 오늘 아, 그런 거야? 아, 맞네, 맞네. 아, 그, 아 그래요? 아, 그래? 아, 안 봤구나. 가만 있어. 그건 명찰이 아니잖아. 야. 자, 아이 미주 거. 아이 미주 거. 아니야. 아이 미주 거! 아니야! 뭐야! 뭐야! 나와! 나와! 뭐야! 왜 이렇게 막아요! 저리로 가! 뭐야! 저리로 가! 저리로 가! 뭐 하시는 거예요? 어디로 가요? 예? 어디로 가요? 그냥 입 닫고 가만히 계세요. 모셔다 드릴... 찬영님은... 찬영님은 이상형이 뭐예요? 아 잠깐만요. 아 왜 그러세요? 얘기 말씀드리시잖아요. 아 라디오 들으면서 가게요. 왜요? 말씀하실 게 있다고. 맞아 맞아. 네 저는요. 저는 배려심 깊고. 아 추우신가 이거. 아유 배려심 깊고요. 내면이 정말 아름다워. 아, 나 진짜 내면 진짜 아름답네. 저는 외면보다 내면이 더 아름다워요. 아, 진짜? 네, 전 진짜. 아니야, 미주는 내년이 아름다울 거야. 내년. 미주야, 여기 올해는 그렸고 내년에. 4명이라고 자꾸 들려. 미주야, 내년에. 너무 재밌는데 네. 너무 매력적이시고. 아, 야, 근데 너무 재밌는데 너무 매력적이시고는. 야, 이거 또 흔들어 놓네. 흔들어 놔. 제가 또. 윤폭스네 윤폭스. 윤폭스. 아, 나도 뭐 어떡하라는 거야. 저는 뭐 어떡하라는 거야? 그냥 서로 녹화하고 헤어지자는 거야. 맞아. 예, 그런 의미 아니야. 그냥 만나서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는 거지. 지금 거의 호송되듯이 앉아서 지금 가운데. 그러려는 아니, 건 아닌데. 호시탐탐 지금 미주는 계속 질문 던지지. 그렇지. 아 근데 편하게 하시면 돼요. 그네와 제가 나이 차이가 덜 나니까. 저 믿고. 어떻게 웃음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우리 제시도 그렇고 상엽이도 그렇고 일단 인사를 좀 일로 오세요. 좀 확진되시고. 뭐라고 인사해요? 안녕하세요. 확진자입니다요. 좋아, 우리 다. 저희 근데 음성이에요. 저희 음성이에요. 저희 저팔라 없어요. 난 처리해 진짜. 뽀뽀해도 아무렇지 않아요. 지금 우리가 여기서 뽀뽀를 왜 하니? 뽀뽀. 확진되신 분들도 너무 와요. 와요. 와. 안녕하세요. 오. 안녕하세요. 오. 우리 어제부터 친하기로 했잖아.
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것인데. 안녕하세요, MC 윤수입니다. 근본부터가 달라, 유전자가 다르다고. 이 정도 대사는 저 조야 막 심장이 나대지. 그렇게 높으신 양반들 사칭하다 걸리면 태형의 장형이 인생 쪽박 차는 수가 있어, 알아? 예, 아유 반갑네. 어, 이미지 또 봐. 이미지 또 시작이네. 자, 우리 남현수, 김혜연 씨입니다. 아니, 그 두 분이 무슨 드라마를 또 뭔가 지금 같이 해서 나오신 거예요? 아니면은? 아니요. 어? 그냥? 지금 처음 본 사이야, 둘 다. 네, 오늘 처음. 아, 진짜? 아, 진짜? 진짜로? 요번에 두 사람이 작품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처음 뵀습니다. 네. 아, 안녕하세요. 근데 왜 연관성이 아, 사귀는 게 아니야? 아, 뭘 사귀어? 뭘 사귀어? 뭘 사귀어? 어, 약간 오늘 느낌이 그러네. 아, 근데 옷도 맞춰 입었네. 어. 아니, 일단 저기. 아니, 진작 말해주세요. 아, 명품 백으로 아, 케이크를 만드는 그 케이크, 뭐 그 케이크였나? 아! 이거 봤다. 아 이런 거는 그래. 이거 봤어. 약간 백을 초콜릿으로 백을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. 너무 좋다. 근데 8,000원 싼데? 저는요 샨 굿 이런 메이커가 들어가면 그 샨 사장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? 이 저작권이 있잖아요. 메이커를 쓴다는 게. 무리수다. 네, 무리수. 이게 뭔 말입니까? 그러니까 뭐냐면 팬디백을 케이크로 만들어서. 오케이. 근데 이게 이제 8,000원짜리야 케이크. 맞아. 그러니까 초콜릿 같은 걸로 명품백을 만들. 네가 언니 설명해 주러 온 거야. 네. 너 어느 팀에 걸린 거야? 만약에 샤넬백이야, 그러면은 초콜릿으로 샤넬백 모양을 만들. 근데 하나가 8,000원. 미주야. 네. 하나가 8,000원인 거야? 윤수를 여기서 보려고 온 거지? 왜냐면 내가 오른쪽 얼굴 예뻐가지고. 오케이. 아시겠죠? 이해했어요? 네, 이해했어요. 진저리가 나다, 진저리가 나. 아니 그 진짜 인연이 되면은 이게 인연이 될 수 있지. 맞아요. 근데 그 절대 아닐 것 같은데 유수 씨는 지금? 아 인연이 될 수도 있죠. 아 인연이 될 수도 있죠. 아니 아 야. 그러면 안 돼. 피곤해져요. 피곤. 그러면 안 돼. 피곤해져요. 피곤해져요. 이번 생 말고 이번 생. 정말. 이번 생 말고 이번 생. 정말 최고다. 선을 최고로 갔다. 야, 이 친구 내가 잘했네. 내가 알았어, 내가. 아, 입담이 되더라고. 좋네. 윤수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. 윤수. 나도 싫어요. 뭐가? 나도. 근데 왜 있어, 거기? 몰라. 내 몸이. 자, 일단 그러면은 상엽이하고 윤수가 팀을 나눠볼까요? 아니면 가위바위보. 쟁취해야지, 이긴 사람이. 가위바위보. 나 게임 진짜 잘해 알지? 나 게임 진짜 잘해 알지? 미주 씨. 미주 씨. 와 진짜. 대단했다. 그래. 이게 뭔지 알아요? 이번 생은 안 되니까. 어쨌든 옜다. 시그널이야 시그널. 시그널. 지금 그린라이트예요? 지금 그린라이트. 혹시 보냈어요? 이렇게. 아 그린라이트. 오케이 오케이. 이메주 all the people. 뭐 그거야 뭐야? 여기 오시게요? 부럽네. 근데 윤수가 한참 오빠 같아. 되게 점잖지 않아요? 그러니까. 야 윤수야 너 원래 성격이 좀 어떠니? 원래는 좀 더 조용해요. 네. 아, 더 조용하지. 그럼 옆에서 떠들어주는 여자가 좀 이상형이겠다 맞죠? 아 그거는 아니에요. 근데 제가 되게 조용해요. 아 진짜요? 네, 되게 조용해요. 그럼 좋네요. 철벽치네 계속. 야 미주 네가 조용하다고? 네! 몰라 시끄러워. 웃기고 있네. 저 말 없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원래 오빠 시끄러운 사람들이 평소에 말이 많이 없어. 맞아. 아, 맞아. 내가 그래. 나도 그래. 나 알지? 오빠 말 진짜 많잖아요. 오빠 말 진짜 많아. 오빠 신문만 안 하잖아요. 나 집에서 학자인 줄 알아, 학자. 신문만 전화 좀 하지 마세요, 진짜. 태윤아 너는 어때? 말이 많은 편이야, 저거? 저는 많아요. 아, 집에 그래. 혼자 있을 때도 혼잣말을 계속해요. 무슨 혼잣말을 해? 그럼 병원에 가야지. 무슨 또 보낸다. 아니 그치 혼잣말 하면 약간 이상하지. 나라가 여자 후배들한테 되게 엄격한 거야. 엄격? 무슨 엄격? 아니요. 남자 후배들한테는 나라가 따뜻하게 해주는데 여자 후배들한테는 되게 엄격해.
맨날 소민 언니한테 매리 뭐 야야 너 머리 떡쳤다 야. 야 근데 미주가 한편으로는 또 소민이가 안 오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혼자서 그냥 너무 좋아요. 경쟁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소민이가 약간 또 신경 거슬리게 하는 거 있거든. 스타일 맞아. 겹쳤을 때 맞아 맞아 그래. 근데 마지막에 나중에 항상 나라 언니가 번호를 가져가지. 우리 둘이 경쟁하는데 항상 마지막에 나라 사실 언니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. 야, 번호 딴 게 아니라 연락이 먼저 와 DM으로. 진짜요? 그래 DM이 먼저 와? 그러니까 내가 되게 편한 거야. 근데 DM이 와? 언니 언니 와 나도 와 와? 너 난 왜 안 와? 진짜 뻥을 치고 싹 다 와. 진짜? 잠깐만. 나는 왜 안 와? 너도. 근데 미주는 또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? 저걸 저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. 자기를 좋아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완벽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야. 그 사람. 이 사람이 날 좋아할까?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한테 연락을 잘 못 하더라고. 나는 만나서. 윤수야 걱정하지 마. 아 네네네 걱정. 너 전화 없지? 핸드폰 없어졌어. 어 그래. 뭔 소리 아까 내가 봤는데 여기서. 없어졌어요. 야 너. 야. 너 마음에 든다. 야 정말 이번 아. 생에는 어떤 연도 안 하겠다고. 좋다 좋다. 윤수 아주 척척이구만. 야. 아닌데 내가 봤는데.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 봐. 아, 그 빌린 거. 아니야. 못 보여요. 저 실물 처음 뵙는데 너무 예쁘게 생기셨어요. 자기는. 이미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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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지금 지민이한테 관심이 없어. 지금 나보는 잡으면 사자. 아니 말은 여기로 하는데 눈은 저기로 가. 너는 그래서 최악이야. 어디게든 봐야죠 이렇게. 뭐 소민이하고 미주가 있을 때는 이제 투탑으로 했었는데 네. 지금 이제 소민이가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주가 이제 오롯이 제가 쟁취해요. 아니야 미주 아니야. 아 근데 나 이제 민규 씨 나는 또 좀 약간 병이 있는 게 이렇게 또 이마하고 내가 이 보조개를 못 참아요. 아야 이거. 보조개가 쏙 들어가 있네. 예? 네? 나도 들어가는데. 보통 아이돌 안 저러는데. 예. 네. 진짜 많이 먹었어요. 하루에 1kg씩 먹었거든요. 네. 닭가슴살을. 닭가슴살 아. 1kg 먹었다고요? 1kg? 그러면 계란 낫겠다. 아니, 그래서 그런가 목젖이 굉장히 도드라져 있는. 아, 닭가슴살 때문에? 야, 상의 봐. 지금 뭔 상관이야? 나 오래. 안 돼요, 그거 쓰러져요. 뭘 쓰러져, 너나 잘 먹어. 야, 너나. 뭘 쓰러져, 너나 잘 먹어. 야, 너나. 너나 잘 먹어. 안 돼요. 닭가슴살만 먹으면 안 돼요. 자, 오늘 녹화하는 내내 민규 씨. 네. 이런 식의 어떤 연결을 계속 받을 거예요. 어디선가, 어디선가 누가 날 보는 것 같은데 보면 여기 이미주가. 이미주가. 아, 네. 네, 알겠습니다. 아, 네. 네, 알겠습니다. 오 마이 갓, 예! 아 지금 미주가 저한테 미주가 저한테 청청청 보내겠다 청청청 보내겠다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. 날짜 날짜 잡아요. 내가 축의금 많이 할게. 감사해요. 축의금 많이. 아 노래 잘 들었어요 저 노래. 내가 보기 끝났어. 어떤 노래요? 어떤 노래? 아추 아추. 신랑전 얘기. 아니. 그 노래 중에 아츄를 제일 좋아해요.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. 아. 아츄. 아. 아츄. 아, 오빠 방해하지 마. 오빠 방해하지 마. 딱 타이밍이었는데 노래 부르고 있었어. 아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아 이건 있지. 저거는 있을만한데. 이게 있다고? 있을만하죠. 아니 가위 가게 사장님인데 그 사람이 국수를 너무 잘해서 거기 동시할 수 있는 거. 국수랑 과일이랑 매칭이 안 되는데? 너무 안 되는데. 그치? 네. 그러니까. 후식으로 주는 거. 야 과일도 사고 국수도 후식으로? 먹는 데가 있어? 디저트 디저트. 여기는 가짜야. 왜? 왜? 오빠가 국수를 좋아하니까. 아. 나 머리 요새 잘 쓰죠? 아니, 여긴 진짜예요. 왜? 왜요? 국수를 하는 사람인데 네. 과일 그걸 농사를 하는 거예요. 생각을 좀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볼까? 그러니까 국수도 하는데 네. 가족분의 한 분이 과일 장사도 같이 해서 뭐야, 지금 도와준 거야? 야.
진짜 와 대박. 와 나 진짜 대화가 통하네. 와 순간 너무 둘 다 꼴 보기 싫었어. 나도 이미지 저러는데 깜짝 놀랐네. 날짜 봐봐요. 내가 축의금 많이 할게. 감사해요. 왜요? 여기가 개들만 이용할 수 있는 다이닝. 어렵네. 아 여기는 2열이다. 이거는 가짜라고 하긴 그지? 여긴 진짜죠. 가짜라고 하긴. 우리가 전체적으로 만들기에는 좀 이렇게 사이즈가 크지? 예. 네. 내 가짜, 우리 강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. 그 우리 강아지가 진짜 가짜 알거든. 진짜다? 그럼 3년을 내릴게요. 내려. 내려. 민규야 내려. 민규야 내리자. 내려. 너 지금 이랬지 지금 민규한테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내려. 이번 식센에 그런 로맨스는 없다?